안녕, 교수님. 까치우드입니다. 오늘은 요셉 2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감옥에 갇힌 걸 다음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도시내가 있었어요. 빵을 맡은 부하랑 파라오 부하였어요. 빵을 맡은 부하랑 포도주를 맡은 부하가 두 명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 부하들이 꿈일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뜻.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 부하들이 어떤 꿈을 꾸었는데 이 뜻을 맞춰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맡은 사람이 이 꿈을 말해주셨어요. 네. 이꿈좀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걸 뭔지 뜻을 알려주세요. 알겠죠?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말했냐면, 이 포도주를 꾼 사람, 가고 있었는데, 이거 포도주를 왕한테 드리려고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어요. 근데 포도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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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왕한테 드리는 꿈이었어요. 별로 특별할 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빵을 맡은 사람도 말했어요. 저도요 하면서. 빵을 맡은 사람은 뭐였냐면, 빵을 가지고 오러 가고 있었는데, 근데 세 개 빵이 왕한테 드리려고 갖고 가리려고 하는데, 새들 세 명이 다 먹어치워서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꿈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먼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꿈의 이 뜻을 알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꿈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뭐였냐면, 뜻이 먼저 포도주를 맡은 사람은 3일 뒤 감옥에 풀려날 거래요. 그 다음에 빵이 맡은 사람은 슬프게도 처녀 죽일 거래요. 이거 이로 밖으로 나와 하고 죽을 거래요. 이거 포도주를 맡은 사람은 맨날 계속해서 이제는 계속해서 포도를 갖다 주면서 일을 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진짜로 3일 뒤 진짜로 이 포도주를 맡은 사람은 풀려났고, 요셉이 그래서 포도주를 맡은 사람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이거 포도주 맡은 사람 이거 풀려날 거니까 이거 감옥에서 삼이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잊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3일 뒤에 이거 풀려났어요. 근데 빵을 맡은 사람은 근데 요셉은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성에서 왕이 파라오예요. 그리고 또 보디발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하여튼 감옥에 갇혔죠, 요새는. 그이성 안에 있어요, 보디발. 그래서 근데 파라오가 꿈을 꾸었어요. 근데 이 꿈이 너무 이상해서 계속 생각 중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거 신하들이 다 불렀는데 다들 몰랐어요. 포도주를 딴 사람이 알았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맡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이 이 꿈은 할수 있다고, 자기 꿈도 슬슬 맞췄다고, 그래서 다 이렇게 된 거라고 말했어요. 걔 요셉이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왕의 이름이 파라오예요. 그래서 이거 파라오 그래서 이 꿈을 알려줬어요. 첫 번째 두 개의 꿈이 그었어요. 첫 번째 꿈은 엄청나게 통통하고 이거 통통한 소가 프리트코 먹고 있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소가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통통한 소를 딱 먹은 거예요. 그래도 엄청나게 통통한 소를 먹었는데도 이 마른 소도 안 통통해진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 있는 소들이 다들 마른 소들이는 7명, 그다음에 또 엄청나게 통통한 소도 7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 꿈은 뭐였냐면 7개의 엄청나게 잘 익은 곡식이 있었어요, 다. 그다음에 엄청나게 마른 곡식도 7개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엄청나게 잘 익은 곡식이 먹어친 거예요. 7개나 다. 근데 요셉이 말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뜻이 뭐예요? 그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뭐였냐면 파라오한테 말했어요. 뭐였냐면 여기 파라오왕이 뭐였냐면요. 봐봐요. 첫 번째 꿈이랑 두 번째 꿈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뭐 어떤 뜻이냐면 이 7년이 지나면 엄청나게 엉뚱이 많은 곡식들이 있을 거예요. 곡식들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7년이 지나면 엄청나게 곡식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이게 뜻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파라오는 이렇게 지혜 많은 사람이 있을 수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총리로 해줬어요. 총리는 왕보다 높은 건 아닌데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도 총리로 됐어요. 근데 이걸 했어요. 뭐냐면 그래서 요셉 어떻게 말했냐면 그다음에 이거 곡식들이 저장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나면 그래서 이 곡식을 저장하는 제사장으로 했어요. 하여튼 총리예요. 근데 7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집트는 여기 다 저장해놔서 됐었죠? 근데 7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때 형들이 너무 배고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이집트에 많은 곡식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때가 왔죠. 근데 요셉은 딱 알아채버렸어요. 형인지 딱 알아챘어요. 근데 형들은 못 알아챘어요. 정말 이집트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엎드렸어요. 진짜죠? 저거 옛날에 이거 1탄에서 이거 형어일한어 절했다고 한거 그때랑 똑같이 절했죠. 이 꾼이 이러죠. 절했어요. 걔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곡식을 줬어요. 곡식을 줬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모습이 밝혔어요.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너무 떨었어요. 무서웠으니까 자기를 추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해줄게요 형님. 하나님이 이걸 좋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도 다
다 우리 가족들 다 일로 오게 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게 요셉이었어요. 요셉 이야기였어요. 요셉은 엄청나게 착했죠. 네.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다 말해주는데 어땠어 지내요? 그 이름만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